이재명이가 연임 안 되니까 조국이도 연임하겠다고.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요. 네, 하는 패턴이 다 비슷해서 네, 단일 수령 체제로 가시는 것 같고 그냥 사당화 된다라는 정도 넘어서서 그냥 사당 네,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이제 사당화도 아니고 그냥 네. 사당. 네, 사당인 것 같고. 또 되면 뭐 확대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또 되죠. 확대조 되는 겁니다. 뭐 똑같은 상황이. 확대명은 뭐야? 확실한 확실히 대표는 명이다. 뭐 그런 말을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죠. 직접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직접 네, 집에서 만드셨 심심해서 네, 확대명 막 이렇게 이거 할까 이렇게 모여서 했죠. 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그 뭐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뭐 그런 말 있어요? 네. 뭐가 뛰면 뭐였죠? 저도 지금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꼴뚜기. 뭐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답니까? 아니면 어물전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 뭐 하여튼 다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다 있습니까? 네. 망둥이 꼴뚜기가 맞긴 맞아요? 네네네. 이재명이가 연임 안 되니까 조국이도 연임하겠다고.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요. 네, 하는 패턴이 다 비슷해서 네, 단일 수령 체제로 가시는 것 같고 그냥 사당화 된다라는 정도 넘어서서 그냥 사당 네,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이제 사당화도 아니고 그냥 네. 사당? 네, 사당인 것 같고. 저기 시골에 가면 있어요. 네. 네. 아, 그렇죠.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 네. 뭐 주변 동네에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다 부셨죠. 네. 많이 이제 없어지고 했는데. 네. 상여 뭐 네, 보관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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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그런 상태죠. 네. 또 되면 뭐 확대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또 되죠. 확대조 되는 겁니다. 뭐 똑같은 상황이. 확대명은 뭐야? 확실한 확실히 대표는 명이다. 뭐 그런 말을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죠. 직접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직접? 네, 집에서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네, 확대명 막 이렇게 이거 할까 이렇게 모여서 했죠. 네. 아마 저 8월 18일 날 끝나면 예. 7월 20일하고 8월 18일 아닙니까? 둘이 끝나면 이제 이재명 배지 하나 달고 조국 배지 하나 달고 둘이 중국집에 가서 백을 한잔 하겠죠. 확대명 하면 조대명 뭐야 확대조 하고 결국은 같이 갈 것 같으네. 결국은 같이 간다고 봐야죠. 예, 결국은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랑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집권했는데 그 당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가지 덕목을 갖추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도덕, 법치, 민주 그리고 조국. 네. 조국 혁신당에 조국은 있는데 조국은 아니죠. 네. 그 사람 조국 말고 네. 네.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두 소속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재명하고 조국한테 다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이재명하고 조국한테 공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유정회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은 그 유정회를 미천으로 삼아 유정회를 발판 삼아서 그래도 조국 근대화라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자기들 배지 줘놓고 이 사람들 끌어모아 자기들 방탄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정회보다 훨씬 못한 거지. 그래요. 그 지금 이 좌파들이 말이죠. 이게 뭐 조국이나 이재명이가 지금 뭐 이 일극 체제를 만들고 뭐 일당 체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네. 또 계속 탄핵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탄핵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자들이 그 예전에 노무현 탄핵 때 역풍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풍도 한편으로는 겁을 내면서 그러나 어쨌든 탄핵적으로 차근차근 지금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저도 뭐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지만은 탄핵이 옛날에 왜 우리 저 뭐 옛날이라는 표현 어떨지 몰라도 박관용 의장 시절에 노무현 탄핵할 때 그때는 탄핵이란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탄핵을 했다가 탄핵 기각되고 난 뒤에 그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때 뭐 153석 이렇게 압승을 했다 아닙니까? 네. 그때는 그 정도로 탄핵이란 말에 대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있고 그리고 일반 국회의원들도 탄핵이란 말을 입에서 꺼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뭐 진짜 뭐나 뭐나 다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나 뭐나가 뭐예요? 개나 소나? 그렇죠. 예. 다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그만큼 지금 국민들 자체를 탄핵이란 말에 대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가스라이팅 시켜서 지금은 탄핵이란 말에도 그렇게 큰 부담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저 밑바닥에 그러니까 저 언더에 있는 민주당 세력들, 뭐 백낙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전국 주사파들 예, 예. 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탄핵을 일상화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탄핵 얘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예, 않게 예, 맞습니다. 만드는 이런 데까지 이걸 기정사실화 하는데 저 전국 주사파들이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예, 저는 뭐 성공이라까지는 몰라도 굉장한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아, 이렇게 봐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무게감을 별로 생각하시지 않고 댓글도 달고 마치 그게 감정적으로 저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수준에서도 하는 제도라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는 상당한 국가적인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위대한 아테네가 도편 추방제 때문에 붕괴한 것처럼 탄핵 제도라는 것이 남용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아, 난 쟤 누구 싫어. 저번에 찍었지만 이번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꼴 보기 싫거든.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또 전문 용어 나왔네. 도편 추방제. 네네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편 추방이라는 게 이제 아테네가 사실은 부를 누린 게 그 도자기로 부를 누렸습니다. 도자기가 항상 만들다 보면 깨져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죠. 거기에 이름을 적어서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이승우 너가 싫어 그러면은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적어 갖고 내면 그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입후보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정치적인 유력자들을 팬덤을 형성한 몇 명의 소피스들이랑 정치가들이 묶여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력한 정치인 또는 뛰어난 정치인들을 해외로 쫓아내는 그런 예. 작업들을 사용을 한 거죠. 그리스 아테네의 이제 이 민주정치가 중후정치로 전락하는 그 과정에 도편 추방제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 이게 이때 추방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아테네를 위기에서 구한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말 몇 명이 작심하고 짜고. 그렇습니다. 막 거짓 소문을 내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황제가 되려고 그런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서 이름을 써내서 예. 도편 추방에 이제 다수가 나와버리면 변명 한마디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10년 동안 아테네는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네. 그래가지고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아테네는 망하고. 네. 그래요.